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계란 외에도 이 상큼한 사과, 머스터드 소스, 슬라이스 치즈, 설탕 이 재료들의 조화가 정말 맛있어요. 부드러운 식감에 달달하고 고소하고 상큼한 맛의 조화가 끝내주는 계란 샌드위치 만들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계란은 삶기 전에 실온에 미리 꺼내두세요. 차가운 계란을 바로 삶게 되면 온도차로 계란이 깨질 수 있거든요. 냄비에 계란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계란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굵은 소금 반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12분간 삶아주시면 돼요. 다 삶은 계란은 바로 건져내서 찬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계란은 껍질을 까주세요. 껍질을 깐 계란은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볼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볼에 따로 담은 노른자는 포크로 으깨주세요. 계란 흰자는 칼로 다져주세요. 사과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잘게 다져주세요. 노른자를 으깬 볼에 다진 흰자도 넣어주시고요. 다진 사과도 넣어주세요. 마요네즈 4스푼, 머스터드 소스 1스푼, 설탕 반스푼, 소금 1꼬집 정도, 후춧가루 약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모닝빵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시는데요. 끝까지 완전히 잘라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 끝은 붙어있게끔 잘라주세요. 모닝빵 안에 슬라이스 치즈 반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계란 샐러드를 듬뿍 채워주세요. 짜잔!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완성된 계란 샌드위치에는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